뭐야, 난이 앞에 인트로 이 말이 너무 어렵더라. 누나 오늘따라 멋져 보여. 어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금강기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전부터 되게 문의가 많았어요. 타격기를 어떻게 하느냐. 너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 유튜브 영상은 많이 봤지만, 너, 금강기타, 너는 도대체 어떻게 타격기를 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그 타격기에 대한 기본적인 뭐 자세라든지 뭐 개념, 구분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설명해 드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패턴 한두 가지만 드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컨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해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주법은요, 나는 기타를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 정도의 수준에서 할수 있는 주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주법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내가 스트로크를 하면서, 이런 스트로크를 하면서 뭔가 노래를 한다든지 스트로크가 들어간 핑거스타일 곡을 좀할줄 안다든지 이 정도 수준은 돼야 그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주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단순히 따라하는 거에는 뭐 실력의 고하가 얼마나 상관이 있겠느냐라 그러겠지만, 이 단계를 좀더 명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편안하고 짧은 시간 내에 달려갈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소양? 요건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막말로 너에게는 나에게 넌을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자연스럽게 뭐 이런 식으로. 나 노래를 너무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노래를 하면서 스트로크를 할수 있는 수준이면 될것 같다 라는 거고, 그 점을 좀 유의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타격기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드럼의 한 형태를 기타로 구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주법을 저는 타격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북치기 박치기, 이런 북치기박치기를 어떻게 할수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럼을 기타에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드럼이 어떤 요소가 있는지 좀 알면 좋겠죠. 드럼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작은 북 있고 발로 밟는 애 있고 이렇게 둥둥둥둥 치는 애 있고 치치치치 소리 내는 애도 있고 착 소리 나는 애도 있고 띵띵띵띵 소리 나는 애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다 기타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기타로 표현할 수 있는 저는 딱세 가지만 구현할 거예요. 드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세 개만 있으면 드럼이라는 역할군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킥, 스네어, 하이햇 이거거든요. 먼저 킥은 우리가 그 드럼이 있으면 발로 이렇게 쿵쿵쿵쿵 밟는 애 있죠. 이걸 킥이라 그러고, 스네어는 드러머들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다리를 벌리고 이 가운데 통 하나가 있어요. 얘를 스네어라 그럽니다. 뭐 치는 방법에 따라서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긴 하지만 스네어는 이제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고 하이햇은요, 왼발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이런 소리가 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드러머들이 이 하이햇, 그다음에 킥, 그다음에 스네어,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드럼의 기본 비트를 구성을 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을 똑같이 기타에 가져오고 싶었고, 이제 많은 다른 기타리스트 분들이 먼저 물론 만들어 오는 길을 따라온 거겠지만,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먼저 킥은 기타 바디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킥 소리를 냅니다. 스네어는 아! 소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때린다든지 보통 쿵, 따, 쿵, 따 이런 소리를 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따는 약간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때린다든지 하는 형태로 스네어를 구성을 하고,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로 대체를 하는 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햇 이렇게 이거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연동을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의 드럼 패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킥 같은 경우, 북소리 같은 경우에는
손의 어느 부위로 기타의 어느 부분을 때릴 것이냐, 한 세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마다 여기 튀어나오는 뼈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뼈가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엄지손가락 끝나는 부분 쪽에 약간 살이 좀 두툼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로 때리는 게 2번이에요. 3번은 이것보다 조금 더 안쪽. 아까 2번이 요 뼈에서 살짝 올라온다, 여기 살짝 살이 있는 부분이라면 이 위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완전히 살이 이렇게 푹신푹신한 공간이 있어요. 엄지 공간으로 따지면. 엄지 공간? 엄지손가락으로 따지면. 그래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입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쳐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겠죠. 장단점이 있어요. 얘는 그 이 1번과 3번의 그 특징을 섞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장점이 살짝 줄어들고 단점도 살짝 줄어들어서 이게 평균의 길을 맞추는 게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1번과 3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 요 뼈로 치는 거는요, 일단 킥 소리가 되게 크고 좀 명리하고 이쁘게 납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래서 스트로크 탄현, 예, 기타가 좋으면 좋을수록 탄현 소리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킥 소리가 탄현 소리를 좀 묻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쁜 소리를 내기 위해서 킥의 사운드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요 뼈로 때리게 됩니다. 뼈로 때려요, 저는. 그래서 여기는 소리가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동 범위라 그래야 되나? 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요 위에 애들보다는 높아요. 좀 더 커요. 왜냐면 요 안쪽으로 때리면은 타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러면은 여기 이렇게 손목 쪽으로 갖다 박는 거에 비해 얘로 박으니까 이 범위가 조금 줄어들겠죠.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 한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단점은 얘로 하면은 손이 좀 아작나요. 이 손이 정확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뼈가 부어요, 오래 치면은. 그래서 여기 뼈가 부으면서 손목이 되게 안 좋아지고 좀 고통이 수반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뭐 반년 이 정도는 어림도 없어요. 한 3, 4년을 쳐야지 이쁜 소리가 나요. 3, 4년은 너무 했나? 1년 정도는, 그래, 1년 정도는 하면은 좀 이쁜 소리가 나요. 그 1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라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많은 타격기 하시는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분들은 다 요런 여기 2번이나 3번으로 많이 치십니다. 3번은 정확히 반대예요. 가동 범위가 짧겠죠. 그리고 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리가 조금 둔탁할 수는 있어요. 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살로 치는 거, 이런 느낌이고, 뼈로 치는 거, 뭐 마이크로 들어서 이거 얼마나 차이 날지 모르겠는데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약간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가 뚫고 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서. 어쨌든 이 킥은 요 세 부위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킥으로 이제 아까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를 때려야 될까? 뭐 개인차가 좀 있어요. 손가락 길이도 있고 손 크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손을 이렇게 쫙 펴요. 쫙 핀 다음에 사운드 홀 요 동그란 원을 한 대각선으로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랬을 경우에 닿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번 위치 하기로 했다, 그럼 이렇게 가렸을 때 3번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여기가 내가 반드시 찍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킥으로 여기를 때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손을 딱 폈을 때 1번부터 6번 줄까지 다 막아줄 수 있는, 이걸 기준으로 내려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려서 치는 게 킥의 기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내리쳐야 돼요? 라고 물어보겠죠. 어떻게 내리쳐야 되냐? 이렇게 닿은 상태에서 손목으로 살짝 현만 떼어줘요. 주먹을 살짝 줍니다. 이렇게 가볍게 줘줘요. 그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들어봐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렸다가 닫았다가, 벌렸다가 닫았다가, 벌렸다가 닫았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아픈 정도로까지만, 이거는 굉장히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손바닥을 펴고 살짝 들고 주먹을 치고 살짝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요게 킥입니다. 여기에 뭐 손목을 이렇게 쓴다든지, 이거는 조금 더 숙달되고 나서의 약간 응용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일단은 팔 전체가 움직이는 거에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